선생님 말씀처럼 또다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세요. 당연한 거야.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난 그런 자세가 정말 멋진 것 같아, 그 양반은. 어떤 게요?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이런 당대회 안 열고 이대로 자기가 그대로 최고 뭐 당대표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뭐 시스템은 모르겠지만. 근데도 당대표에서 탈퇴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재투표를 해가지고 재선거를 해서 당당하게 자기가 또 당대표가 되셨잖아. 이런 자세 마인드가 되게 보기 좋다는 거지. 그리고 리더가 분명히 맞는 거고.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요즘 현 정권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 이렇게 할 때 보면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이거든. 그건 뭐냐면 어떻게 지금 현 정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겠지. 아무튼 당대표가 된 건 당연한 거고 요번에 또 이렇게 당대표가 되시면서 당원들 민주당 자체를 다시 한번 통합할 것이고 힘을 모을 것이고 정말 잘하시고 멋진 사람 같아.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연초에부터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힘을 모아서 이제 또 새롭게 또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일, 하시는 일 더 바빠지시겠지. 그리고 뭐 조국신당이나 여러 가지 여러 또 야당들하고 단합 같은 것도 인물이 이재명밖에 없어. 인물이. 뭐 국민의힘에도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만한 사람이 인재가 없어.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 뭐야 좀 무대뽀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번에 아마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그냥 당대표 계속 해도 되는데 경선해가지고 또 이렇게 추대되고 향후 미래가 밝다 이거지. 선생님 상장 중 심상정은 아니. 넌 꼭 잘 나가다 그런 얘기하지. 아예 안 보이시더라고 요새. 그분은 향후 그러니까 참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. 그 중간에 지금 뭐야 이해나 타산이나 뭐 자기가 조금 나아지자고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 모양 그러는 분들 말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그분 아닐까 싶어. 근데 그런 면으로는 정봉주 의원도 그런 면이 좀 있어.